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지구를 위한 희망심기 보고서로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신호도 여정에서 우리의 취약성을 감사 나누면서 지구를 위한 희망심기를 공동의 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자로서는 시노달리티에서 함께 여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환대하는 것은 철저하며 주변부에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교를 살고 사랑에 찬 관계에 살고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데 이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진하며 모든 사람들의 웰빙과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공동의 집이 세계적으로 절박한 위기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곳곳에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다양한 상실, 기후 위기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이슈들을 다루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비전 선언문은 우리를 계속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희망의 도구가 되어 나아가는 가운데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조화롭고 통합된 응답을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회심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 선언문을 2019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일어난 그 라우다토 시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으로서 지구를 위한 희망심기는 UISG 회원수도회와 그들과 연결된 이들에게 찬미받으소서를 실현하고 지구를 돌보는 일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목표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도자들은 생태 보호 그리고 피조물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UISG 이사회는 2018년 UISG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이는 UISG와 USG가 함께 공동위원회로 조정하였고 2019년 UISG 총회에서 총장들이 선언문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륙별 모임을 통해서 각각 행동을 취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들을 수집해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지구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지구를 위한 희망심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 다른 식으로 실행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북미 또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각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어로 가능합니다. 이는 공적인 우리가 헌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있는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찬미받으소서 7년 목표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난민을 위한 것, 기후위기, 그 다음에 광산, 이 모든 것들을 찬미받으소서 7년 목표에 의거하여서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지하는 수녀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웨비나를 개발하여서 새 정보를 얻도록 했는데 창조의 시기, 아마존 시노드, 그 다음에 컵스 등에도 관여하도록 했고 적절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찬미받으소서 플랫폼에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주제 중 일부는 지속 가능성, 찬미받으소서 목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 그리고 피조물 보호, 시노달리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이고 도전적이며 정보를 공유하고 영감과 격려를 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 우리 수녀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들이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도구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의 수도회가 새로운 방법으로 찬미받으소서 플랫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도자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미받으소서 플랫폼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패널로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더들이고 수도회 분야에서 라우드 찬미받으소서 운영위원회 회원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위원회의 생태 특위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귀에는 바티칸이 후원하고 있는 찬미받으소서 플랫폼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심기를 위해 개발한 자원 또한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녀 수도자들이
강하게 지원하고 있고 특별히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위한 안내, 계획 세우기 도구, 최선의 실천 노트 등을 개발해 왔고 이를 통해서 다른 7개 분야를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분야는 다 있는데 여기에서 수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 분야는 가족, 교육기관, 경제, 수도회, 본당과 교구, 병원과 의료기관, 그리고 여러 조직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연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 가난한 이들, 생태적인 교육, 그리고 생태 영성, 이런 것들을 또 역시 중요한 요소로 살펴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수녀들과 협력해서 중요한 주제를 더 심화하는 지지 훈련을 하고 서로 다른 분야에 더 관심 있는 이들과 노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분야를 매핑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광업 등.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적으로 작은 그룹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어떻게 서로 연계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미받으소서 플랫폼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통계인데 392개 수도회가 참여하고 있고 610개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공적으로 발표하고자 한 공동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녀님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하면 이런 것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스룸 아이직 그 살레시오 신부님인데 이분은 생태와 창조 부분 코디네이터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신오드 여정에서 그 신오드 취약함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녀님들, 바티칸 온전한 인간개발성에서 인사드립니다. 생태와 피조물 부수에서 대표로서 여러분들의 협력과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라우다토 시 플랫폼 수녀님 지금 통역이 서로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published the third volume of their report, saying that we have just 3 years to change direction. This is the critical decade in which we live. The earth is crying out. A few weeks ago, we saw in South Africa, where there are floods. In 48 hours, there was so much of rain that would have fallen in 6 months' time. Over 500 people lost their lives, and so many people suffered, along with so many other species, the rest of God's creation. So it is a critical point. The second point is that we are invited to embrace this vulnerability of the planet and of the poor. The children are crying out that time is running out. On 22nd of April 2020,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arth Day, Pope Francis, in his catechesis, he began saying that we can overcome challenges by growing in solidarity, and he said, embracing the most vulnerable in us. And that is the journey that you are undertaking, especially in your plenary assembly. And as religious, it is our prophetic vocation. So our vocation as religious creation. So that is the second point I would like to make. Let's embrace vulnerability. The third and the last point is, let's do it together, walking the synodal path. Together, we can create a criticalness. We are grateful to you because you were pioneers with the serving hope for the planet. Now with the Laudato Si action platform that Pope Francis inaugurated on 14th of November 2021, World Day of the Poor, the Holy Spirit is telling us that together and making the poor the most vulnerable, the protagonist, we can meet this challenge. Thank you so very much for walking with us. Let us together create a movement from below, reach the critical mass so that we can preserve Earth, our common hope, for ourselves, for the rest of our brothers and sisters,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and the rest of God's creation. Thank you so very much, and God bless. Father Josh is fond of memory of the work of the sisters and of the religion. 신령님들의 업적을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서 우리에게 격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기시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o, to have a little bit of data, so we can look 통계를 봤고요. 조사표를 보면은 32개 대륙별 모임 대다수가 조사에 응답하였고 이는 우리 프로젝트와 찬미받으소서 플랫폼 체험에 관한 조사입니다. 찬미받으소서 플랫폼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과 환경에 대한 강조를 했는지 그리고 광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회의에서 다룬 것 그리고 다른 활동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과 의료 그리고 화석연료 폐기, 정치적인 지지, 그리고 물에 대한 것, 환경행동, 그리고 보전과 재활용 등 분야에서 일하는 회원들에게 생태과학 분야의 훈련도 하였습니다. 교육과 환경에 대한 강조를 보면은
대륙별 모임이 네트워크에서 기금 모금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안들을 지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전은 무엇인가? 코로나를 다루고 있고요.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역시 코로나로 인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책임, 그리고 환경 재앙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게 그것이 도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함께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언어 등을 통해서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85%는 계속해서 참여받으소서 목표를 발전시킬 기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지구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개발시킬 것이 있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난민 그리고 망명 지원자들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회가 다른 분야들과는 일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찬미받으소서 다른 분야와는 일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육기관, 본당과 교구, 수도회관, 공동체와 함께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의료, 가족, 경제, 여러 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응답은 정확하게 대륙별 모임에 참여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응답자가 계속해서 희망심기 프로그램도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가 아니요라고 대답한 것은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더 많은 정보와 명료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태와 관련된 활동에는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한 방향 제시는요. 여기서 보다시피 다행인 것이 처음에는 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라우다토 씨 플랫폼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배경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지원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다가갈 때 더 많은 공동체가 계속 이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웨비나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웨비나는 잘 준비되어서 참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와 JPIC 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대륙별 모임과 나라별 수도자 연합회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업이나 생물 다양성 등 사안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찬미바드소서 목표 실현에 있어서 여러 분야와 협력을 증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도구 개발을 통해서 이런 요청을 여정을 더 강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회원 등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회원 등록을 장려해서 7개 분야 노력이 변화를 위한 티핑 포인트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계속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3.5%의 체계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이 변화하려면 21%에서 25%가 필요합니다. 찬미바도소서 그 플랫폼을 위해서 우리가 7개의 목표를 보면서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희망 심기와 찬미바드소서 플랫폼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함으로써 USG가 우리가 USG와 협력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얘기했습니다. JPIC 공동사무국과 UISG, USG 함께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이만큼 일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를 위한 희망 심기 작업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